아, 분장도 직접 하시나요? 오. 머리도? 휴. 와. 와, 진짜 대단하다. 몸 만드시는 분들. We're making history now. And just you watch. This thing is going down now. Ready or not. We are the chosen. We'll show you what we do. No time. 또 아이고. 오이를 자, 파이팅! 예! 파이팅! 와, 바디빌더처럼 저렇게 와 한민 씨는 익숙한가 봐요. 네, 몇 번 가서 보셨대요. 공연을 이제 실제로 그 공연을 처음 보러 갔을 때는 많이 놀랐어요. 보고 이제 여성들만 볼 수 있는 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터치가 많을수록 사실 좋지는 않죠. 모르는 낯선 여자에게 아무리 관객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죠. 사실 오빠를 응원해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공연을 봤을 때 싫죠. 당연히 아무래도 비니 입장에서. 그치.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초반에 많이 싸우고 그 과정 중에서 오빠가 제가 너무 그런 걸 싫어하고 불편해하니까 이제 오빠가 좀 오빠만의 방법으로 저를 이제 많이 설득을 시켜준 것 같아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는 게 저는 싫어서 그냥 싹 다 오픈. 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다 열람이 가능해요. 아... 카톡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니가. 오, 목소리 나왔어요, 여기서. 얼굴이랑 손이랑 다른데? AI 박수인 줄 알았어. 네, 이게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연을 통해서 오빠가 더 좋은 작품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계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위가 좀 세긴 한데 두 분이면은 어때요? 와. 아 근데 우리 이키는 같은 맥락이라면 맥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퍼포먼스 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죠? 와 오늘 하루 종일 나 침 나왔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제일 웃긴 거예요. 지금. 아니 약간 뭐죠? 그거 아까 했던 거 내 앞에서 한 번 더 해줄래? 약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둘이 있을 때. 뭐 그럴 수 있잖아, 여자친구로서. 아, 많은 팬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네. 왜 낯설지? 공연 잘 보셨어요? 아,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 오늘 머리를 조금 신경 썼습니다. 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그 머리를 해봤어요. 네. 아나. No, I'm sorry. 다 해줘야 돼요. Together. 다 같이 하니까요 이렇게. 네. 네. 하이파이브 한 번씩 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칠게요. 네. 하이파이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구나. 저렇게 팬분들하고 저렇게 자주 만나시나 봐요. 좋아서. 아 어떡해 점점 저기 이 온도차 저 오빠 바로 뒤에 그냥 그 기둥에 서 있어요. 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 퇴근길에서 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 귀신 마냥 이렇게 있어. 아니, 나 여자친구가 아니요 아 귀신이 뭐예요? 나 여자친구가 팬들아 이렇게 아니지 맞잖아. 아 알았어 진짜 똑바로 얘기해. 알겠어 장난치자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옆에 조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 더. 하나, 둘, 셋. 일에 한 파트니까 또 방해할 순 없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보러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막 저렇게 꽃다발도 받고 선물도 받으니까.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컬린, 안녕. 오빠,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와, 끝났다. 뭔가. 야, 비나, 저기 뭐냐. 나... 어? 왜? 그 갑자기 약속이 좀 잡혔어. 어? 데이트는? 아까 나랑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아까 나랑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어, 낙공만 하는데? 아, 그래? 어. 그러면은 낙공하고 오랜만에 데이트하면 되겠다. 예. 잠깐 뭐... 아니, 같이 갈래, 그럼? 아니야, 누구 만나는데? 그 저기 미스터 트롯 형들. 형들이 요즘에 이제 또 저기 방송 나오니까 응. 연락이 와가지고 얼굴 보자 해서. 그러면 네. 오빠 그냥 갔다 와. 아, 그래도. 나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갔다 와. 그럼 좀 쉬고 있을래? 나 그럼 진짜 빨리 밥 먹고 올게. 금방 가서. 아, 한빈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저기 좋은데 가지, 보고, 카페도 가고. 그럼 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집에 가지 마.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당일날 갑자기 공연이 끝나고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아, 기분이 너무 사실 안 좋았죠, 속상하고. 그치. 사람 이제 설레게 해놓고 이제 갑자기 또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기분이 우울했어요, 사실. 오빠는 제가 1번이 아니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빠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1번이라고 오빠를 생각하지 않나. 와. 오빠가 이제 서울에 있는 상태고 집을 구해가지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서울 생활을 해보자.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그치.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많을 거다. 그치, 훨씬 이득일 것 같은데 좋은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물론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이 다 여기 있으니까 뭔가 올라가면 내가 외로울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한빈 씨한테는 가족과 친구 되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쵸. 그래도 남자친구가 같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남자친구한테 외롭다,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오빠랑 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런가? 그 어쨌든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 관계로 동거를 하는 거잖아. 어쨌든 겪어야 될 부분이니까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됐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보는 게 좋다. 좋을 것 같아. 그 언니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왔어. 그리고 남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상태 똑같이.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언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언니도? 근데 나는 약간 동거는 조금 뭐 나는 괜찮아. 아니. 뭐죠? 남 얘기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야. 너무 웃기다. 넌 괜찮아. 근데 나는 언니가 마지막에 제대로 못해줘가지고 대답을 지금 거의 넘어갔는데 지금 언니 때문에 지금. 나는 약간 동거를 원래 지향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한민이가 가고 싶은 마음 50, 뭐 안 가고 싶은 마음 50 이렇게 있어도 조금이라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맞아, 뭔가 맞아. 얘기를 했을 때 왜냐 어쨌든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후회는 항상 하거든. 그리고 어쨌든 오빠가 오라 했으니까 오빠 믿고 가봐. 오빠 믿고 오라고 했으니까 진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오빠가 그러실 분도 아니고 맞아. 되게 자신감 있게 하게 얘기를 하는 계획이 거. 있으신 거잖아. 계획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믿고 가보면 될 것 같은데? 한샘 씨가 소빈 씨한테 뭐 선물이라도 작게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은 상황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